오늘 브리핑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오늘 오전 기재부 KDI 최종 보고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적격 심사를 한 것이 2016년도 5월이니까 꼬박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 성원 덕분에 일군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적격성 통과는 대규모 환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89년도 대전 하수처리장 가동 시작 이후 30여 년 동안 악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원천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금고동 이전 부지는 첨단 기술과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현대화 사업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시사상 최대 민간 투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천억 원 이상의 민간 자본이 투입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4월 정부의 예타 제도 개선 이후에 민자부 첫 적용 사례 또한 우리시 환경시설입니다. 이로써 2017년 5월 0.47이던 BC가 최종 1.01까지 올라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원천동 부지를 대동 금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대덕특구 재창조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전 예전 부지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주유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시민문화체육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내년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